내가 어딥니까? 잠시, 내 핸드폰 어디 갔어? 네 핸드폰 이거 아니세요? 이거 한 개 더 있는데, 뭐야? 잠시, 내 여기 있네. 아, 이거 놀라라, 씨. 한님 주소 불러드릴게요. 네. 됐어요? 됐다. 아, 갑자기 여러분 잠시만요. 야, 휴가 갈 수 있겠어 근데? 오부가? 둘이만 가요? 어, 그럼 둘이만 가지. 아, 정말요? 어. 와. 괜찮아? 네. 근데, 아, 근데 저 거기다 버리고 오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내가 왜 그래. 진짜 버리면 저 수녀 귀신 돼서 형 집 찾아갑니다. 아... 근데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아니야, 기다려봐. 여러분들 반대 좀. 정신. 네? 폐정신병원이야. 괜찮겠어? 아, 근데 거기서 뭐 하게요? 어? 뭐 하는 건데요? 거기서, 아, 그러니까 거기가 존나 원래 무섭거든. 아니, 아저씨 이거 뒤에 불 켜도 되나요? 예, 계속. 예, 아, 뒤에 따라온다. 얘만 계속. 꼭 눈 잘 안 돼. 뒤에 따라오면 어떡해요? 에, 경찰 신고해야겠다. 안 되겠다. 야, 너네 따라오지 말아라. 계속 따라오면 신고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쩔 수 없네. 꼬보기를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걔 이래지 마, 개새끼더라. 뭐.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어머가. 네? 괜찮겠어. 근데 진짜 무서운데요. 진짜 무서운데. 나 검색해봤대요. 검색하면 안 되지. 지금 주소. 아. 모르는데? 그럼 안 되지. 아, 알았어요. 모르고 가는 게 낫겠네. 아, 잠시만. 아,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지금. 일단 볼게요. 따라와요? 따라오네. 마치 저 BMW. 난 몰라요. 아, 안전벨트. 아하.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저씨 몇 분 걸려요? 10분, 아, 얼마 안, 20분. 어,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 사람이 어딘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방송 중이라 가지고. 따라오면 신고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 따라오면. 됐다. 너무 잘했어. 종덕이 부르라고? 종덕이 좀 세긴 세지. 일단 잠시만요 형님들. 나 볼게요. 계속 오는지. 일단 뒤에 있네. 계속 따라오면 어떡해요? 한 5분까지 따라... 사장님 그 뒤에 그 BMW 계속 따라오시면 그 잠시 그 요금 무조건 낼 거니까 잠시 가까운 결제소로 좀 가주시면 안 됩니까? 예? 경찰서로요? 아, 그니까 그 제가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인데 시청자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 5분 뒤에 지금 BMW 보이시죠? 계속 따라오면 네. 아니 그냥 우리가 따라오는지 본 다음에 계속 따라오면은 그때 그냥 경찰서 가는 걸로 하죠. 어, 그렇게 하자. 난닝구 형님, 아, 전화할까요? 아, 네, 대부잖아요. 쪽수가 내가 원래 이제
1대1은 안 주는데 이쪽 수가 많잖아. 바로 수. 아아. 아 형 그 주먹이 온다 용감한. 어? 아 이거 그거 얘기하지 마라. 됐어요. 가오가 있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잘 따라오나?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근데 뭐? 진짜 삐진 거예요? 뭐 언제? 삐졌어요. 언제? 에이. 뭐 언제? 그때. 갈 때? 너 갔을 때? 아니. 언제? 그때 그 장르 형이랑 퇴근하고. 뭘 했는데? 창현 형이랑 셋이서 밥 먹을 때 삐졌잖아요. 뭔 소리야? 아닌가? 언제 삐졌어? 아님 말고요. 뭐 창현 형이랑 용내 형이랑 나랑 셋이서 방송했을 때? 그때 주먹이 온다 했을 때 용내 형한테. 아 용내 형한테 삐졌냐고? 네. 이걸 용내 형한테 왜 삐져? 그 주작이었는데. 아 그죠? 프로판 오케이 계속 따라오네. 그냥 따라올 작정.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따라오네. 안 되겠다. 잠시만 전화 좀. 네 애들이나 다 불러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 사장님 그 가까운 일단 경찰서로 가주세요. 잠시만요. 요 해운대 경찰서 빨리. 네 그쪽으로 가세요. 일단 네 친구들 다 불러야겠다. 친구를 왜 불러요? 그냥 경찰서 가서 경찰 아저씨가 해줄 텐데. 내가 들어줄까요? 여행님, 봉배 형님, 언니 어디세요? 아 형님 방송 중인데 자꾸 누가 따라와가지고 애들인데 여기 방송 방해돼가지고. 예. 지금 여기 어디죠? 어디에요? 어디에요? 예? 여기 지금 위치 어디에요? 여기 지금 우동. 해운대 우동. 해운대 우동. 그 여기 해운대 우동이 형이 지금 거기. 피카피카. 형 지금 해운대잖아요, 형님. 피카츄. 예. 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형님 그 일단 해운대 경찰서 앞으로 오세요. 예. 형님 알겠어요? 예. 다 됐습니다. 누구 또 와요? 아, 일단, 범표 형님, 그 친구들 가시는데 지금 혼난다. 오. 저 범표님 봐요? 범표 형님 지금 여기 형님. 우와. 아, 가나? 이제 가요? 가요? 가요, 이제?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동해. 예. 아, 간단다. 아, 고맙습니다. 전화 주작이었는데 역시 범프 형님 딱 이름 들으면 살아있네. 간다 사요. 나 범프 형님 딱 이제 범프 딱 해주니까 범프 형님 씨발 하면서 그냥 바로 가네. 범프 아니, 사실 형님 그 주소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네, 미행 없습니다. 이제 범프 형이 여기 짱이에요. 범프 형님 내가 북구대가리 통이지. 아 진짜요? 이거 이제 무슨 일 있을 때 네. 범프 오빠 아세요? 하면 딱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바로 간다. 알겠지? 범프 형님 이름 팔아먹으면 된다. 근데 애들이 착하네. 애들이 착해. 아 진작에 저랬어야죠. 또 옆에 있네. 여기 경찰 아저씨 있네. 아이 다지 설마 오겠어. 애들 착한데. 야 가래 이제 가? 갈게요. 알았어. 고마워. 안녕. 다음에 보자. 다음에 오면 형님 진짜 받아 줄게. 아 안녕. 그래 마지막 붙여줄까? 네. 안녕. 어? 아니야. 애들 순진해. 딱 보면 순진해. 오빠 좀 쫄았지? 오빠랑. 네? 오빠는 딱 이제 이 새끼 줄라고 이제. 나 이제 가드 딱 하고 있었지. 그래요? 와봐라. 이거 피카츄 양말 던져주면 될 것 같아. 야 이거 웃기려고 신었지 내가. 내가 니. 아니 나 이거 신고 샌들 신지 않았어요 아까? 뭐라고? 누가 신고했다고? 그래서 옆에 경찰 있는 건가? 아닐 텐데? 아, 그 경찰 차 옆에 있었지? 응. 아닌데, 설마 시청자가 신고했어요? 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시청자들 원래 그런, 나이도 어리구만. 이런 건 이해해줘야죠. 아까 말해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원래라고 막 나한테 반말하는데, 형님, 하고 싹싹하네요.
원래 부산 애들이 막 철구야 막 이러는데. 근데 아까 놀랐어요. 왜? 애들이 와가지고 오빠가 막 가서 막 뭐 해라 이러니까 막 애들이 예 막 이러고. 그렇지. 되게 멋있네요. 내가 좀 이제 대전으로 좀 잘 나갔단 말이야. 아. 오빠가 딱 전화 두드리면 20명이 달려와. 그 중에 한 명이 범피 형님이고. 아. 무명으로 잡혔다고? 어? 에이. 무명으로? 에이. 마린시티 산다던데? 누가요? 19살이 마린시티 산대. 와, 진짜. 부모님 잘 사시나 보다. 저게 봐요, 금수저예요. 너도 약간 좀 도마는 남자 좋아하지? 아니요. 야,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 응? 너 해운대 온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 여기 얼마나 좋아요. 사람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하려고 해운대 왔어? 네. 아니야. 와, 착하잖아. 봐봐. 지금. 뭐예요? 한 번 말해주세요. 조심히 가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장모 올려. 아니, 안 따라와. 비엔더블은 갔고, 이제 저쪽, 그니까 옆차, 지금 두 대 차가 따라오는데, 한 차는 이제 쫓아오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이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차는, 얘 운전하는 애가 착해. 자꾸 쟤는 이제 방송 피해주면 안 된다고 가는 애인데, 얘는 안 따라와요. 걱정 마세요. 따라올 것 같아. 어? 아휴, 따라와. 따라오면? 그, 산은 진짜 지정한다면 옆길로 한번 빠주시면 안 됩니까? 옆길로? 따라오자는 안 따라오면 좀 할 수 있는데. 따라오면 걔네들은 병원을 뚫어버려. 아야야 왜? 왜 그래? 야 너 방금 그 말 들었어. 이제 따라와가지고. 참아줘. 안 돼. 오빠 그 정도도 안 돼. 효도르나 크로카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막 6대1, 7대1 어떻게 이기냐. 아, 맞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걸렸어? 왜 누가 걸렸어요? 아, 버퍼 좀 생겼나 보다. 뭐, 하나님 한번 옆길 한번 빠져주십시오. 따라오지 안 따라오지. 어디로 빠지자고요? 예? 공목으로 예. 예, 한번 빠져주세요. 공목으로 예. 예. 안 따라온다 애들. 잠깐. 안 따라온다. 분노의 질주 찍는 것 같아. 그럼. 근데 우리 병 그거. 따라오는데? 애들 또 따라오네. 현재 족발. 아, 너무 안 좋은데. 아, 또 따라와. 씨. 빈에서 지금 안 되겠다. 아, 또 따라오는데. 그럼 내려가고 좀 가야 되나? 사장님이 좀 빨리 가주시죠. 그러면 예, 거기 내리 보고. 내리 보고 좋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리 보고. 다른 택시를 타. 아니, 내리 보고 거기 있다가. 예. 아, 택시 많이 오거든 얘기야. 예, 일단 그럼 타고 가시면 되지. 예, 일단 골목길 다른 쪽으로 한번 빠주시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서. 예, 빨리.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다른 거예요. 안 자기들 안 믿고 돼. 근데 저 차가 좀 더 빠른 건데. 예, 아무리 빨라도 골목인데 뭐 어떻게 하래. 근데 바로 뒤에 따라오는데, 지금 딱 팔려. 그렇게 내 남발을 아니까. 예. 따라오면 되지. 남발 아니까, 요 가다가 택시 있으면은, 바로 타고 있어. 아, 온다고 말하지 마. 택시 있으면 바로 타고 가고 있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남발 알기 때문에, 볼 수도 있거든. 그러긴 해. 타고 가면 가야 돼. 예, 역시 사장님이시네. 택시 있으면은 내가 세워. 지금 일단 안 따라오는데 골목길 한 번만 더 빠주시고 이제 목적지로 가주시겠습니까? 골목길 한 번만 더 빠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못 따라올 것 같은데 지금 한 번.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아파트로 말씀하시면 이거 보고 있을 텐데. 그냥 아예 음주하고 하죠. 아니, 방송 욕심이 있잖아, 오빠가. 아, 그런 거 우리. 아, 근데 아파트가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죠, 맞죠, 사장님? 어, 이렇게 하면 되네. 어, 됐다. 사장님이,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번 돌아와가지고. 뭐야, 부천이지? 아니야. 와. 번호는 진짜. 왜였어요? 어떤 거? 따라오던 차 번호는 알아요? 아니, 모르지. 왜? 신고하게? 아니, 죽는다. 아니. 혹시 또 따라오게 되면 그 차가 그 차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차가 외래 차였어. 딱 보여. 외래 차니까. 그래요? 어. 하긴 나는 차 모르니까. 아니, 지금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 지금 안 따라와요. 어, 다행이다. 이제 안 따라와요, 여러분들. 488호? 488? 아니,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야, 꼬부가. 네? 오빠 오랜만에 만나 좋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어, 솔직하게. 뭐야? 안 좋아? 네? 아니요, 좀 무서워요. 왜 무서운데? 왜 무서워? 내가 뭐 했는데? 아니, 왜, 왜? 아니, 오빠가 무서운 게 아니고, 누가? 사람들이 무섭다는. 아, 시청자들? 아, 왜 너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에? 아니야. 여러분, 안 그렇죠, 이제. 아까 전에 너 이제 본방 애들이 이제 너 한번 울리려고 재밌어. 몰카였어, 몰카. 몰카였어. 아... 어, 그랬던 거. 맞지, 얘들아? 어? 맞죠, 형님들? 몰카였어. 아, 그리고 지혜도 저번에 울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 그 개구라지. 그래가지고. 지혜도 지혜서 울어. 그냥 바로, 막, 닥치는, 끄지라 한번 바로 그냥, 지혜는, 어, 오빠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바로 꼬리 내리지. 오빠만 믿어라. 근데 근데 그거 봤어요. 뭐? 그, 나는 BJ다. 거기서 철구 오빠 동영상 있길래 봤는데. 어. 왜 오빠는 왜 지혜 집안일 안 도와줘요? 왜 그렇게 딱 나눠요? 지혜는 오빠 방송 와가지고 맨날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건 지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 돌리지 말고. 아, 집안일 오빠도 하고 그래야죠. 오빠한테 스킨십 하네? 아. 내가 이 속을 잘라버리던 거야. 아니야, 왜 그래. 예전에는 막 오빠 좋다고 막 방송에서 그래놓고.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꼬부가. 네? 우리가 거의 안 보지 한 두 달 됐었나? 그때 그 마지막 용령인 갑방이 마지막이었지. 네. 그 뒤로 좀 멘붕 와가지고. 뒤에 안 와요. 지금 안 와요, 여러분. 다행히. 흉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야, 근데 흉가 존나 무섭는데? 뭐, 여러분들 원래. 놀래라, 씨, 뭐야? 아니, 흉가 가진 사람이 저런 거 갖고 놀래면 어떡해요? 아, 아니, 이거 나보다 더 젊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날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정말? 오빠만 믿어. 야, 근데 거기 존나 무서워. 진짜로. 아니야, 여러분들 못 찾아와요, 여기가. 골목길이고 지금 뒤에 안 와요. 애들 갔어. 왜냐면 애들이 아까 내가 그래 좀 부탁해가지고 갔어요. 걱정 마세요.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갔습니다. 오빠 근데 꼬부가 근데 원래 방송에서 마스크 안 썼잖아. 아, 예. 오늘 저 오빠들 원래... 잘 보이려고? 아니요, 저 원래 안 꼈는데 그 여기 치료 받는 것 때문에 치료? 부어가지고 아까 봤잖아요, 부은 거. 어. 그래서 그래요. 저 원래 야방할 때도 안 끼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아, 그래? 원래는 안 끼는데 좀 타이밍이 그렇네요. 아, 근데 딱 거기서 근데 그거 알아요? 뭐? 그분 정말 그거 있는 것 같던데. 누구? 그 갓성은 가성은 왜? 그 비선 패 때 저 그분 만나서 악수했잖아요. 어. 악수하고 그분이 저한테
갓성운의 저주에 걸리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어. 그 뚱서삼촌이랑 그렇고 그런 이상한 개 같은 그런 시나리오에 새끼. 휘둘리고 그리고 형도 그, 아 오빠도 그거 있었잖아요 막 사고 날 뻔했었다며 요즘에는 갓성운의 저주가 아니라, 네. 아니라 철구의 저주가 요즘 에? 나를 거쳐가면 정지 먹는다 갓성운 용는 너도 이제 철구의 저주에 걸리다 아, 난 정지당할 거 없어요. 어? 난 왜? 그럼 벌써 당했지. 아, 그래? 아, 역시 꾸붕이는 큰민기생이니까. 아이, 귀여워. 가만히. 아, 근데요, 저요. 어. 나름 좀 사이즈가 커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말. 아, 아닌가? 나 그때 처음 봤을 때보다는. 아, 내가 좀... 잘못 봤는데 살짝 볼게. 오, 야, 근데. 야, 좀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데? 저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어. 말죠? 와이어도 없는 거예요. 어, 아니, 아니. 아, 그런 거야. 지금. 왜요? 너야, 너? 아니요. 아, 너 아니야? 아니요. 너, 너 아니지? 예. 네. 어, 아니, 와이어가 뭐야, 근데? 그, 속옷을 보면. 아니, 그, 어,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불편해가지고. 만져. 아니, 뭘 만졌다. 야, 안 만져. 안 만져봐. 안 만졌습니다. 야, 안 만졌지. 아니, 만져보라 그래. 무슨 안 만져봤습니다가 뭐예요? 아니, 안 만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안 아니, 만져. 아니, 안 만졌잖아. 여러분들, 아니, 아닙니다. 조금 뵌 분도 아닙니다. 예? 아니요, 나 방에서도 내가 맨날 어, 커졌다고 막 자랑하고. 아니, 나 지금 안 커졌다. 네? 지금 다리 꼬고 있잖아. 아니. 어, 커져. 아니요. 미안하다. 야. 오빠 그런 사람 아니. 아니, 누가 오빠 거 말했어요. 아니, 오빠 거. 내 거. 어, 니 거. 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거라는 게 내 근육, 이제 내 발톱 이런 거 말한 거잖아. 아, 그 근육? 어, 근육 말한 거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고풍이가 좀 성숙해졌어. 예전에는 네? 약간 좀 이제 엄청나게 귀여운 이미지였다면. 아니요, 삼촌이 나한테 그러던데. 니 야... 팬들이 왜 삼촌이 많은지 알아? 왜요? 약간 이제. 양아치 같다던데? 약간 아니, 니 약간 로리 느낌이야, 로리 느낌. 응? 약간 어린 느낌? 맞아요, 나 삼촌 중에. 니 중학생 같아. 사장님, 그 여자분 몇 살로 보이세요? 마스크 썼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딱 보면 알지. 아니요. 아까 얼굴 보셨잖아. 운전에 집중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 미안. 사장님,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예. 대답으로. 아니.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다고. 아, 괜찮아.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는 건데요? 그냥 체험하는 거지. 어. 그런 농어를 제가 주작 없이 할게요. 저 주작 짜놓은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갑자기 만나가지고. 자. 근데 갑자기 만났는데 흉가 가자는 게 참 이상하네요. 그죠? 네? 철길이 왜 폭동나? 왜? 왜요? 철길이 폭동났다고요? 그거요? 이거 철구 갤러리가 지금 폭동이 났다. 왜요? 잠시만요. 내가 들고 있을 거야. 왜요? 아, 그거 아니에요, 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그로래요. 아니, 어그로 아니에요. 내 방은 어그로 안 끌어. 팩트만 말해. 내 방송은 팩트만 말해. 어그로라 하면 돼요? 왜 사람들이 다 어그로라 그러는데? 아, 어그로네. 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근데 거기 진짜 농담 아니야, 거기서. 거기는 지금 며칠 한 5년째 개발이 안 된 거지. 5년째요? 그러니까 거기 막, 가면 빙의돼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는 사람들도 거기 근처란가 막 귀신 봤다 막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네가 딱 보면 알 거야. 아 진짜 여러분 내가 진짜 개구락하는 게 아니라 조금 놀래키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아 진짜로. 봉준이 기다리고 있다는. 아니 여러분들 만약 봉준 부자가 진짜 안 해놨어요. 진짜 주작 안 해놨어요. 아니 뭔 주작입니까? 근데 저번에 주작했잖아요. 뭐? 거기 가니까 범프님이랑 공주님이랑 다 있던데.
아, 아 그거. 그리고 돈까스. 아, 그 밀가루 범벅. 응, 그 튀긴 가루. 그리고 범프님을 이렇게. 아, 수르르 까비 아깝소. 아, 너 그거 봤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 자꾸 주작하는 거 싫어하니까 주작 안 하십니다. 갑자기 만나면 주작할 그 기미. 아, 근데 나 진짜 겁이 많아요. 뭐? 알죠? 나 공포 게임 할 때도 막 소리 엄청 지르고 그러는데. 오빠만. 나 소리 지르면 좀 시끄러울 텐데. 오빠 부만으로 오면 돼. 말을 왜 더듬으세요? 아. 아, 뭐 안아줘요. 난 쪼꼬봉이 진짜 귀여운 동생 같아, 진짜. 나 항상 니한테 그런 말 하잖아. 네. 뭐, 귀여운 동생 같다고. 저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 오빠가 친오빠였으면 좋겠어요. 맨날 재밌게 살 것 같아요. 그럼 오빠, 누나는 좋겠네요. 재밌는 동생 있어서. 미안해, 도시아트니까. 산이 몇 킬로 남았습니까? 네? 몇 킬로 남았습니까? 5.1킬로 남았어. 거의 다 왔다 얘들아. 진짜 다 왔다.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그니까 원래 거기가 시청자들이 알려줘가지고 주태주로 흉가고를 가지고 있었어. 네. 근데 이제, 일단 뭐라. 네,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태주가 갑자기 이 새끼가 갑자기 나 잘 거라는? 하면서 그냥 끄는 거야. 원래 만나기로 했어, 해운대. 저번에 그 쿠션에다가 여자친구 아니에요? 쿠션? 그거 맞아. 엄마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삐진 거예요. 그 오빠가 막 주먹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친구 다치겠잖아요. 주태주 이 새끼. 근데 너를 만나서 다행이다. 저도 오랜만이라서 좋아요. 좋아요. 이거 창문 올려. 자,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이제 주태조는 애가 약간 진짜 또라이 같아. 아니, 흉가에 주태조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왜? 네. 그럼 뭐 여자친구랑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주태조. 아니, 오늘 주작 아니야. 오늘 우리 그 만난 거 주작 아니잖아. 응. 내가 미안해. 아니, 근데 오빠는 주작 해고 왔을 수도 있잖아. 내가 왜 주작을 해? 너 만날지도 몰랐는데. 나 진짜 버리고 가지 마요. 안 버리고. 가지 마. 안 버리고. 거의 다 왔다, 얘들아. 뒤에 안 따라와요. 아, 진짜 나 버리고 가지 마요. 오빠가. 제 눈 보고 똑바로 얘기해요. 나 내리자마자 카카오택시 불러서 가야겠네요. 아니야. 진짜 나 버리고 안 도망가. 내가 쓰레기지,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자 데리고 흉가 그 위험한데 내가 보호 지켜줘야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너만은 살린다. 제가 좀 여러분들 약간 로맨스, 약간 로맨틱해요. 제가. 인정? 진짜 겁 많아, 너? 저요? 네. 근데 거기 존나 무섭다. 딱 보면 알아. 보면 알 거야. 네가 가져왔을 거야. 저 어제 컨저링도 보고 왔어. 아, 컨저링 보고 왔어? 너 이제 좆됐다.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조금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근데 나 이거 답사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다 왔다, 얘들아. 시청자한테 이걸 받은 건데. 그 시청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알아서 쓰레기. 쓰레기가 알아봐가지고 여기. 그 제주도 그 자식? 근데 제주도 사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 쓰레기 그 자식, 순만티 그 자식. 순만티라니? 아, 유튜버, 야 미안하다. 쓰레기 그 자식 아주 제주도에 다 모였네. 내가. 야, 근데 나 그때는 제주도 가서 살아야겠어. 야, 나 근데 그때 그거 터치 안 했잖아, 그쪽으로. 응. 근데 억울해 걸려고 한 거지. 응.
어, 다 왔다. 야, 존나 무섭다. 이제 산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네. 뭐 아직 멀었네요. 나 근데 그것도 봤는데. 어. 형 그거 뭐였지? 그거. 예전에 그거 뭐였지? 범죄자 마주쳐가지고 택시 타고 누구랑 그때 막 둘이. 아, 택시 사건. 너 그때부터 봤어? 그때 그것도 봤어요. 너 아프리카 진짜 오래 봤네. 너 그때는 방송 안 했을 거 아니야. 나, 내가 거기 5년 전이면 6년 전인데. 그때 오빠랑 그 누구랑 숨어가지고 이랬잖아요. 그거 주작이에요? 그거 주작 아니지. 나 그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지. 아, 그때부터 주작의 길을 갔지. 아, 야, 수혜가 산 쪽 맞지? 근데 없으면 좋대는데? 이거 맞는 거 같아. 없으면 큰일 나는데. 뭐 무슨 마지막. 여러분들 그 진짜 테니스 사건 주작 아니에요. 수혜가 맞대? 우리 올라간다. 여기 절 있는데 아니에요? 오이씨. 오, 엄청 어두운데? 절 있는데. 오, 존나 무서워. 일단 여러분들 주변 환경 안 찍을게요. 왜냐하면 시청자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왔거든요, 일단은. 맞죠, 여러분들? 나 이제 도착하면 이제 공개하도록 할게요. 내가 또 시청자가 또 쫓아올 수 있으니까, 길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 왔는데. 와, 씨. 와. 야, 그거 이게 말이 없어졌어. 어! 야, 왜 그래. 오빠 안 쫓는다, 이런 거로.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요. 아, 진짜 안 해, 진짜 안 해. 나 진짜, 형, 싸대기 때려요. 알았어, 알았어, 오빠 말이야. 그냥 이러고. 야, 산으로 들어가는데? 이러고 때려요. 잠시만. 야, 수혜가 산 좀 봐줘? 아까 병원 있던데. 아, 진짜로? 응. 야, 어디 병원인지 말하면 안 돼. 근데 여기 내려오는 사람은 뭐지? 여기 모텔 되게 많네요. 어? 아니요, 네? 아, 많다고. 이런데 많네. 많네. 여기가 좀 이제 그런 곳인가? 이런, 근데 이런데 있다고? 야, 수혜가 여기 맞아? 얘 막 모텔 존나 많은데? 새끼 설마. 야, 너 유튜브 하고 나서. 야, 이건 좀 아니다. 근데 중간에 새끼 구락한 거 아니야? 여기 다 모텔인데, 이거? 아니, 사장님, 그 위쪽 아닙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시면. 수혜가 진짜 죽여와 있네. 너 진짜 흉가 없으면 너 잘린다, 그냥. 어, 그렇게 있어. 안 그렇게 있지. 아니. 아, 이거 다 모텔이잖아요. 아야야. 수혜가 거짓말 쳤겠니? 아. 아, 이거 뭐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여기 뭔가. 뭐, 그냥 병원인데? 야, 어디 병원인지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긴데. 여기에요? 여기 하나인데요? 어, 여기 일단 내리죠. 여기. 예, 사장님, 이거, 잠시만요. 이씨, 근데 지금, 야, 조금만. 이거 좀 들어줘. 자, 사장님, 이걸로 계산해 주십시오. 예. 아, 저거 너무 시끄러워. 2만 원으로 결제해 주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시끄럽게 해가지고. 방송 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2만 원으로 가주세요. 상금으로 받으신 경우. 야, 앞에 찍으면 안 돼. 뭘 따라온 사람들. 방송 드릴까요? 예, 아니야, 괜찮습니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 내가 다 가지고 가요? 어. 뒤에 안 내려주시. 왜 과자가 안 내려주는데. 내가 이제 좀. 내가 다 가져가. 아이고.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아, 이거 아니. 저거 찍어놓을게.